안녕하세요. 세상에 경향신문 그저께인가?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다. 오보를 아주 단독이라고 제대로 쓰셨더군요. 제 의사도 묻지 않고 뭐 이재명이가 나오는 국회의원에 뭐 국힘에서 저울질한다 어쩐다니까 정말 웃기는 건 히트는 김남국이가 정치를 희화하지 말라는데 희화하게 안 돼, 안 돼. 저리 가. 왜 이렇게 몰라 그래? 관장은 공격하는 개들은 좀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얘몇번 물렸는데 또 지나가다 두 놈이 우리한테 달려들어서 베리 일로 와. 베리 일로 와. 베리 일로 올라와. 자, 그리고서는 뭐, 응? 김부선이가 공천하는 거는 뭐 정치를 희화하는 거라고 했는데, 정말 정치를 희화해서 전 국민들을 드라마,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한게 정치인들, 당신들 아니었나요? 응? 누가 국회의원 한대요?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? 그 더럽고 위험하고 그 달콤한 곳을. 지금 이렇게 자유인으로 너무 편하고 좋은데, 아, 머리 잘랐다? 예쁘죠? 어쨌든, 그래서, 오보가 나왔는데요.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,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그 꿈나무들, 혹은 그 라이벌들, 혹은 또그 지지자들, 이런 애들이 이제 그 기사 댓글에다가 저를 인신공격을 하는데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. 진짜 아나 오늘 진짜 루즈라도 바르고 참 간만에 찍어야 되는데 응? 취임식하고 너무 비교되죠? 그러나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. 어때요?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. 근데 나할 얘기 많았는데 집에 가서 정리해서 해드릴게요. 이 별이가 지금 강아지한테 물릴 뻔해서 좀 쫄았어. 별이 보여요? 우리 별이 여기서 쉬고 있어. 근데 짜증나는 게다 사람들이 아니 김부선이가 하면 안 된다는데 그래 김남국이 너 한번 말 잘했다. 너 요번에 청문회 스타 됐는데 너희 똥볼 차고 몇년 동안 또라이처럼 조국 사진 붙여놓고 그 미친 짓 하더니 넌 결국엔 청문회에서 그렇게 정치를 희화하고 전 국민을 웃기더니 뭐 변호사라고? 법조인 출신이라고 여배우는 안 된다는 거야? 너나 뚜껑 열리면은 용석이처럼 무소속으로 나가버릴 수 있어. 너 그때 되면 너희들 정말 긴장해야 돼. 니네 그 두목 이재명 긴장해야 돼. 내가 개항해. 나갈 수 있어. 인생 60도더라고 했잖아. 너네들 초짜들이 무서운 걸 모르는구나. 윤석열? 대통령 됐어. 초짜야. 김부선? 정치인 100명보다 더 잘할 수 있어. 너희들 아파트 관리비로 몇년 동안 봉사하고 희생해 본적 있어? 그걸로 인해서 싸움하고 결국엔 법정 싸움까지 해서, 전과자 까지 딱지 붙이면서, 공익을 위해서 싸워본 적 있어? 이 쌈마이들아, 나는 너희들에 비하면 리마이야, 리마이. 리마이가 뭔지 쌈마이가 뭔지도 모르지? 부친놈들. 잘 먹고 잘 살아라, 이 자식들아. 여러분, 미안, 미안.